이렇게 나온다면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올해 들면서부터 이제 클럽도 많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오픈 시간도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 스펙트럼이 어쩔 수 없이 너무 긴 시간 영업을 하고 DJ도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넓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아레나나 뭐 방대화 보시면 장르적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DJ들이 조금이라도 트랩을 피해보고 본인 색깔을 나타내,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 스펙트럼이 다시 조금씩 넓어지는 네.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내 계신 분들이 조금 네, 받아들여주시고 네. 응원해주시면 이제 조금 더 가능성이 생긴 시기가 아닐까. 네. 아, 얼마 전에 영상도 보니까 막 하드댄스 같은 것도 나오던데요. 네. 하드댄스, 미니멀, 하우스 뭐 그런 장르의 부분이 예전에는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타임을 잘 하고 내려왔는데 하우스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분위기와 상관없이 일렉트로 하우스를 추구하는 클럽이라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 다시 생겨나가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열려있는 DJ들은 자기가 틀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틀려고 네네네 에디팅을 한다던가 매쉬업을 한다던가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영업적인 억압이 좀 있긴 한데 사실 그 안에서 좀 열려있는 DJ들은 또 그 안에서 또 약간 전직 같은 걸 또 쓰게 됐어요. 네. 근데 좀 답답하긴 하죠. 그래도 그게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클럽에서, 한 영업장에서 같은 노래가 두 곡이 나오면 되게 창피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어딜 가도 이 노래는 네, 다 나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노래 뭐죠? 바운스 애니메이션. 그 노래도 알겠고. 네. 알겠고. 맞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네. 끊어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아쉽게 뭐 이제 뭐 아직이 아니라 지금 현역에서 있는 넥스트 씨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또 시도하는 게 제일 있다라는 건 또 알고 있긴 한데 네. 이제 뭐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다들 아쉬움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킬링 트랙이라 그런 트랙을 피할 수 없더라도 그 외의 트랙들을 네. 이제 서로 피해 보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부분 비슷하지만 그 세세한 이음새 부분이 조금 다르다든가 그런 아이덴티티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변화의 시기. 네네네. 저도 사실 요새는 이태원 쪽하고 홍대 쪽만 많이 갔었는데 생각보다 좀 그쪽도 가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DJ들이 사실 다 가만히 있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다 실용하고 선생님. 결국에 살아남은 친구들은 결국에는 뭔가 있거든요. 네. 뭔가 있기 때문에 그 대형 클럽에 있는 친구들도 저는 뭐 이렇게 억지로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저도 뭐 그때 당시에 엄청 즐기면서 했었기 때문에 아쉬운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네. 이태원 씨도 아쉬운 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조금 가벼운 질문입니다. 네. 맥시마이 개인에 대해서 네. 궁금한 건데요. 늘 음악이랑 같이 하잖아요. 네. 배싱도 하고, 디깅도 하고, 음악도 틀고 그러는데, 음악 말고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저는, 패션에 일단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품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뭐, 네, 그런 옷들. 그래서 어제도 패션에서 섭외를 해주셔서, 옷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촬영하고 왔고, 차도 좀, 네, 남자들이 다 좋아하지만,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얼핏 SNS 사진으로 봤는데 차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두 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아, 네, 차가 저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좀 이상한 네. 이상한. 네, 그럼 네. 그렇고요. 네. 저의 비교해 보면서 또 슬퍼지고 그러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제가 다른 인터뷰를 하나 읽어보다가 네. 되게 인상적인 말을 봤어요. 네. DJ 맥시마이트가 아니라 맥시마이트로 인정받고 싶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DJ이고 싶다가 아니라는 게 아닐까요? 제가 원어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은 클럽 DJ라는 어떤 편견이 있으면 어떡하지? 클럽에 한정되어서 생각되어지는 맥시마이트가 네.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크게 말씀드리면 이 DJ라는 그 시선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됐으면 좋겠어요. 네. DJ도 이제
보기 이런 대표곡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방송 활동도 할 수 있고 폭넓은 운동선수들도 CF도 찍고 그런 많은 활동을 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DJ도 그런 네, 어떤 편견 없는 네.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DJ가 아닌 맥시마이트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CSP 같은 경우도 네. CSP, 래퍼 CSP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음악 너무 한정되는 것 같아요. 네. 티에스토도 DJ 티에스토 빼고 티에스토 1등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벌써 한 5년 넘게 그렇게 다들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DJ라는 그런 일반인들의 인식들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네네네 저도 아마 조만간 한인으로 개명을 하하하하하 좋죠 뭐 저도 뭐 같이 공감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은 네. 지금 DJ 활동을 하면서 그런 편견들하고 되게 많이 싸우고 있어요. 네. DJ를 하면 뭐 술을, 나도 뭐 술은 물론 좋아하지만 맨날 밤에 일을 하고 뭐 여자가 주변에 항상 많은 네네 네. 많지만 술은 안 좋아해요. 네. 저는 안 좋아하고 네. 하여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굳이 이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뭐 운동하고 뭐 낮에 활동하고 또 밤에 들어와서 가정적으로 또 이제 애기랑 놀아주고 네. 같이 와이프랑 이제 뭐 식사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또 약간 그런 편견에 정면으로 네. 좀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얘기를 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DJ가 싫어서 DJ가 아니라 네. 맥시마이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DJ랑은 지금 시대의 DJ는 다릅니다. 네. 그리고 자유롭고 싶은 거죠. 네,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조금 상업적인 이미지라도 제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럼요. 큰 친구예요. 네, 대단합니다. 저런 많이 하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시간도 묻지 말라고. 근데 계속 저 정면에 계시는데 계속 웃겨 계셔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에 대해서 좀 공연이라던가 뭐 앨범이라던가 혹은 또 뭐 말할 수 있는 개인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네 일단 악에 관한 활동은요 이제 24시간 다음 곡이 이미 완성 단계에 있고 네 그 곡을 이제 누구랑 해야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그것도 마이다스티에서 나온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누구랑 해야 하는지가 그게 가장 큰 효과를 내는지가 저한테 네,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스타즈라고 쇼 AKA 옥타브는 음악 감독하고 네. 있는 네, AKA 그렇게 저 이렇게 셋이에서 지금 매일 프로젝트 파티처럼 옥타곤에서 네. 한정되던 파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성을 넓혀서 네 지금 듀오는 많았는데 네, 트리오는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것저것 많이 가능한 프로듀싱도 촌 형도 워낙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파티도 해볼 생각이고 이제 6월, 7월 되면 중국, 그리고 태국, 아시아 투어가 또 잡혀 네. 있어서 네, 이제 해외로도 네, 출연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운이 좋게 또 방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네, 매체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 DJ의 시각이 좋아질 수 있는 활동이라면 가리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착한 메시지도 던져주시고 아 근데 올해 진짜 바쁘시겠네요 장난 아니 저도 먹고 살만 해주겠어요 우리 민철이 형 보고 있으면 네. 아저씨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네. 환경 어마어마합니다 네. 몰랐어요. 아 뭐 개인적인 앨범은 또 따로 준비를 안 했나요? 네 당분간은 부틀렉파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세 명에서 만났다가 이런 건 어떨까 하고 이제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네 그런 음원이었는데 네. 그런 것도 그냥 즉흥해서 네, 놀다가 하게 되고 네, 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 조금 더 큰 효과를 네, 보려면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네. 네, 많은 조언을 아직은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제 독단적인 판단으로 뭐 어떤 선택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아직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네. 아직은 그렇게 할 수가 근데 오늘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프로필 사진이나 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있고 섹시한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네. 섹시 마이크라고 부르죠. 섹시 마이크. 근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너무 이렇게 착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네, 클럽에서도 항상 90도로 인사해서 저는 너무 난감스러워요. 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너무 90도로 인사하니까. 시간도 묻지 말라고. 나도 거의 몇 살 차이가 나는 거 생각했어. 왜 이러세요, 지금? 저게 지금 핑미 처음 누리셨을 때. 이
이거. 아, 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맥시마이트 우리 민철 군을 아 민철 군이라고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형님 마지막으로 와우TV 시청자분들한테 요거 아, 메모. 네, 네. 네. 자 우리 또 와우TV 또 열혈 팬인 또 대구의 세컨드 호텔 김태현 사장님의 네, 그 와우TV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와우TV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어떤 작은 목표, 꿈 같은 거였어요. 이런 신에서 움직임에 제가 참여를 할 수 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고 사실 더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분명히 더 많은 신의 관계자분들이 봐주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하는 활동들이 제가 연예인이 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쟤는 제 포지션에 맞는 그냥 골키퍼 있으면 수비수 있듯이 그런 느낌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로 봐주신다면 저도 자신감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제 역할에서 한번 잘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멋있는 말이었어요.